자 이런 거 더. 이런 걸 억지로 덮어야죠. 잠멸 낚아챘어요. 그렇죠. 아, 아, 여기서 라쿤의 궁극기가 살짝 빗나갔죠. MVP를 만났을 때도 2-1로 승리를 따낸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은 어떤 골스 팬분들이 남아 계세요. 그런 분들의 어떤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와 진짜 우리 MVP가 달라졌다. 사실 또 이 얘기를 임성주 해설께서 한번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네. 1승 10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팀의 첫 번째 게임 함께 만나보시죠. 자 탑에서 이쪽, 이거 싸움이 좀 네. 아 이거는 선취점 BBQ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멸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는데 일단 전멸을 쓰지도 못한 채 잡혀버렸습니다. 네. 이게 저는 좀 전멸에서 바로 천이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자 그리고 리벤저까지 왔거든요. 전멸 빨라. 전장에 합류하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캐논스 한 오카가 먼저 달려들었고 아무도 못하고 잡히는 캐롯입니다. 그 와중에 레넥이 탑을 따로 밀고 있거든요. 비비큐가 네. 여기서 적당히 이득보고 빠지고 싶은 거야. 디테일이에요. 예, 그러면 그냥 잡아버리면 안 되죠? 레넥톤도 합류합니다. 레넥톤 리벤저 잭팟까지 왔고 리벤저 HP 많이 빠졌어요. 자 이런 거 네, 더. 이런 걸 억지로 덮어야죠. 잠멸 낚아챘어요. 그렇죠. 여기서 라쿤의 궁극기가 살짝 빗나갔죠. 맛을 네. 살려서 그리고 레인까지 오. 아 잡았어요. 크로우를 데려갑니다. 위쪽까지 웃으면서 죽죠 저러면. 네. 암살자는 암살 목표를 잡았으면 명예롭게 죽을 수 있어요. 자 크로의 위치도 노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캐롯도 우리나라 캐롯. 그런데 퇴로를 차단하는 식으로 날아가요. 네. 이제 캐롯 MVP 너무 많은 거라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대중까지 잭팟이 먼저 달려드는데요. 자 카이사가 끊겼습니다. 가든이 끊겼고 레인이 크로를 전단마크 넬보까지 잡아냅니다. 5-0 교환 BBQ 올리버스 그 방향으로 날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스킬 사용을 해주면서 그냥 데미지를 입히는데 주공기를 사용했어요. 레넥톤 포청천 맞았네요. 맞습니다. 벌써 450골드 엄청 크게 쪼입니다. 굉장히 많이 갔는데 회전이 멈췄고요. 아 캐롯의 함유가 느려요. 앞쪽이 뚫려요. 앞쪽이 네. 자 늘보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잭팟 눈 마주치면 다 죽습니다. 네. 눌려요. 자 과감하게 들어갑니다만 모카 HP 좀 빠졌죠. 자, 레인 피 좀 빠집니다. 오 레인 앞전멸. 앞전멸 레인. 이거 최대한 수성은 해봐야 돼요. 네. 아 싸웠겠고요. 탱크의 화력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3이네요 본. 탱크. 야 늘보 열받았어요. 늘보 열받았어요. 자 그리고 레인이 다쳤어요. 레인. 레인의 움직임. 와 레이닝 데이. 쿼드라에. 기간입니다. 장막기가 펜타키. 자 넥서스 버게 GG. 탱크가 14,000 데미지를 넣어줬고 레인이 펜타키를 해주면서 결국 경기를 마무리지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게임 스코어 1-0 BBQ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게임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만나보시죠. 가르반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각을 자, 보죠. 그랩을 한번. 네. 쪽. 자 그리고 그랩 나오나요? 완전히 캐치 끌었어요. 목탈 컷. 목탈 그랩 성공. 선취점 라쿤입니다. 자베토는 진짜 중요한 진짜. 네. 아파요. 아파요. 자 한 발만 쏠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스칼 타서 달려드는데. 오막으로. 오막으로 버텨주나요? 한 번 더 버텼고. 와. 자 달려들어갑니다. 이게 면서 네. 아. 먹어버렸어요 비웨어. 네. 라쿤이 라쿤. 아 버텨내는 비웨어. 대격변도 있고요. 만년설이 파스텍이 안 터졌죠. 네. 아 결국에는 가져가는 리벤저입니다. 자 갑니다. 텔레포트 타고 오죠. 두 번째 화염료까지 클렌저 빈으로 몰아가려는 거예요. 다 같이 자르반 먹었고 물필이 불고요. 아, 그리고 고식이 활용하면서 리벤저 대격변. 하지만 중앙으로 편안한 쓸어 담았고요. 자 여기에 자 탱크 HP 많이 줄었어요. 잭팟이 일단 내렸고 어그로 빠졌고 자 여기서 잭팟 생각하기 전에 잡아냅니다. 비에요. 핸들로 열리고요. 네. 띄우고 띄워주고 데려갑니다. 자 모카 그랩 어떻게 되나요? 그래 모카 때려요. 이제 마무리 됐죠? 네. 자 여기서 모카 아 이것도 땀이거든요. 전멸 없어요. 전멸 없습니다. 아 피하게 먹었어요. 와 귀여워. 먹어주면서 대격점 반격. 자 라쿤까지 내려갑니다. 뒤를 막고요. 네. 와. 와, 거기서 모티브가 가든을 구해 줍니다. 대응이 너무 훌륭한데요. 트리플. 자, 이거 보고 있어요. 네. 바로 송발사.
야, 거리가 있고요. 빠졌어요. 수식이 빠졌어요. 전멸도 없고요. 지원군도 없어요. 그렇죠. 아 결국 자 뒤에서 뒤에요 뒤에요. 어, 몰라요. 아, 대격전 다 가뒀어요.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타미르고 라콘이 버텨요. 라콘이 버텨요. 김부르네가. 자 엣지 체력이 지금 가득 차고 네. 위협적입니다. 용도 뺏었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가져가야죠. 안 가져가면 억울하죠. 자 벨트 사용해 주면서 아하 도쿄까지. 엣지 소방수 역할을 네. 정말 글로벌 골드 엠베티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탱크를 노려보고 아 이거 수돌 사고가 자 탱크 이번에도 잡힙니다. 자 여기서 이걸 기다리고 뭐라 많은데요. 불가분 네. 믿고 거나요 이걸. 자 그리고 네. 대격전 3인으로 가뒀는데 자 리벤저 녹을 수도 있겠어요. 재판 먹어주고 자 그리고 뒤쪽에서 전멸까지 탱크! 지금은 반대다! 야 여기서 3대0 교환을 보여줍니다. 아 요 며칠 비가 진짜 쏟아지더니 맞습니다. 야, 이거 그냥 잘 빠지기만 하면 되거든. 너무 이게 귀환이 이게 너무 앞에서! 네. 아 라쿤이 여기서 끊깁니다. 저거 쌓였어요. 아 왜 클래트가 아니에요. 아 아니 진짜 엣지 중요한 역할 많이 해줍니다. 바로 해야 상대가 그 궁 타이밍을 예측을 못하거든요. 자 그리고 라쿤이 먼저 달려드는데요. 전멸해서 그리고 모티브 잡아냈습니다. 잭팟이 버텼고요. 네, 리벤저 잡히나 리벤저까지 잡혀서 다시 한번 3대0 교환. 심지어는 잭팟도 못 잡았어요. 네. 자 그리고 레인 싸워요. 자 초식의 활용 예. 자 뒤쪽에 탭 레인이 안 잡힙니다. 아 이게 이런 또 3위에도 탄키치 와서요. 자 모티브 턱바닥을 그냥 촥촥 근데 아 그리고 와 먹고 바로 튑니다. 네. 와 과하게 대응했다고 그냥 끊어버리겠다. 네. 일단 구부기로 한번 자 일단 타이밍을 벌어보죠. 누굴까요? 리벤저가 라쿤인가? 리벤저가 터졌어요. 아니 뭐 싸우는 것 같는데요? 네 리벤저가 터졌습니다. 자 빨리 와 다 터져 당연히 탱크 살아나요. 오천다. 자 그 사이를 공점 최대한 유저맞지만 아 탱크 잭팟이 쫓아갑니다. 와 미친듯 이겨요. 아 엣지 잘 갔어요. 엣지 전사. 이제는 아까처럼 코르키가 자 잭팟 이거 따로 물려 내렸어요. 빠른 세고 숨쉬어서 빠지죠. 전멸도 없습니다. 잭팟 텔레포트 있어요. 탱크 아니 여기 시야가 없고 동력이 안 보이는데 그냥 이걸 시간을 끌었는데요. 자 텔레포트로 합류합니다. 네. 자 이니시 먼저 도기야만 합니다. 자 라쿤이 버티긴 하지만 라쿤 터졌어요. 라쿤 터졌어요. 뒤쪽으로 블레드 자 크레이트 장록기가 왔어요. 장록기가 왔어요. 그리고 잭팟 역시 터졌어요. 탱크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위쪽 걸렸는데요. 리벤저 탈출 강이 아 전멸로 빠져나갔어요. 블레드 어딜 도망가! 자, 도망가! 라도! 라도 해주고 있는데 버텨내고 있으면 탱크가 왔어요, 탱크! 네. 코르키로 빠졌어요! 터졌어요! 코르키 잡혔어요! 잭파타!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집에 네, 못 가게 하고 있어요! 넥서스 파괴! 넥서스 파괴! 지지! 상륙 작전 성공! 와. 접전이었어요. 45분간 경기를 치렀는데 세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스킬 다 빠졌어요. 네. 네. 기창이 네. 빠졌죠? 오 이거 원치 않은 만남인데요. 네. 맞는 소리로. 자 레드는 가져갔지만 라쿤의 목숨을 갖고 오는 리벤저 같이 치고 나오지 네. 않았는데요. 예. 자 기창이 전멸까지. 오. 아! 레인. 자 라쿤 노려봅니다. 라쿤 리벤저. 이거 좀 많이. 네. 근데 라이즈가 허리를 끄드러 왔어요. 라이즈. 자 라이즈의 궁극기 필요하면서 대격전 리벤저 노려보는데 잡힙니다. 아니, 이게 너무 따로 놀았는데요. 아, 배단원이 들어가면서 버텨보긴 하는데 탱크까지 잡혔어요. 자, 전력 공격이 안 나. 위쪽으로 치다. 모티브 지금 애매합니다. 위치. 모티브. 배단원 왔고 딜 잡힙니다. 모티브. 엣지가 와. 엣지 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때 레드코 탈출해야 되는데 이런 바에게는 욕심내도 돼요. 네. 이런. 아! 와! 먹고가 해서 먹고. 자, 전멸까지 활용. 리벤저 탱크 노려봅니다. 자, 발동. 예. 아, 라이즈가 창 끝이. 와, 그리고 여기서 오는 걸 기창으로 하이텍에서 깜짝 놀랐.
아, 대격전까지. 아, 누구 덮고. 자, 유미. 아, 시간이 왔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보이면 그냥 바론을 네, 좀 취소했네요, 위에서. 네, 강신 사용했죠, 비웨어. 그러니까. 아, 기타에서 계속 왔습니다. 안흥이. 아니, 이게 이래요. 너희가 비웨어 나를 라쿠까지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탱크까지 왔습니다. 아, 비웨어가 지금 선수들을 꾸짖어요. 네. 아니, 네. 이거 그냥 살아 돌아가나요? 네. 바론 났어. 와! 비웨어! 라쿠까지 데려갑니다! 깨달아라! 3대 1에! 와! 슈퍼플레이를 해줍니다. 깨달아라! 나의 힘을! 그렇게 또 넣냐! 아. 참, 여기서 진짜 여기서 신중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구시 쪽으로. 와! 주요 스킬들을 전멸로 다 피해줬습니다. 와, 이런 건 그 라인전에서의 그런 아, 좀 우울했던 그 기억 해소하기 위한 그 상태였었는데 네. 호우적대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와, 자 대격변이 있습니다, 라쿤. 예. 전멸은 가두기만 하면 되는데 예, 가뒀어요. 덮어요, 덮어, 덮어. 그리고 밀어냅니다. 아, 시간 벌기. 와, 뒤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코르키 지금 네. 이쪽에서 예. 아무도 없나? 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아, 지금 뭐 바로 버프가 있었으면 이미 밀었거든요. 예. 자, 한 방 한 방에 아픕니다. 아, 라쿤. 자, 바루스에 궁극기 맞고 탱크! 와, 딜이 미쳤어요! 그리고 엣지까지 엣지! 다들 먹어주고 기포팀을! 와,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MVP! 자, MVP가 개막전 승리 이후에 10연패 중이었는데 드디어 그 사슬을 끊기 직전입니다! 레인까지 잡아낼 준비! 아, 잡아냅니다! 넥서스 파괴! 시켜주기 직전! 우물 다이브까지 지지! 길었던 연패 MVP가 끊어내면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가져갑니다. 비웨어 지금 데미지 와, 보세요. 저 중에 한 1만은 네. 레넥톤에 비늘이 묻어있을 거예요. 아, 뭐 비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악어가 2대0 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스피어 게이밍에서 찔러 들어오는 그런 어떤 창들을 다 받아내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런 탄탄함을 보여준 게 VSG가 챌린저스에서 코리아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탄탄해요. 팀 다이나믹스 대 VSG 챌린저스 코리아 최상위권의 맞대결입니다. 첫 번째 게임 함께 만나보시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비슷하게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글러들도. 와, 지수의 저 무력. 네, 거의 뭐 블리치가 당긴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 전멸 써라. 아직 5렙입니다. 라이트. 와, 근데 침착하게 반격하는 건데. 네. 자, 한 번 더 넘어가서. 그래서. 자, 이번에야말로. 자, 라이트. 아, 걸렸어요. 와, 아, 선취점 VSG. 그리고 점화까지 걸려 있습니다. 기착 타임이 나올까요? 와. 자, 텔레포트 있지만 끊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렇어요. 자, 텔레포트. 자, 세주아닌 네. 갱담이 스틸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예. 오? 함께 지금 끊었어요. 네, 끊어냈어요. 그럼 자결하러 가죠. 아, 결국... 와! 전멸 강타! 까지 추격한다. 네. 자, 뒤쪽에서 리안. 오, 자, 지금... 안 치우죠? 가뒀어요. 혈통처까지 사용해주면서 라카니 아, 와 위에서 반응했는데 꼬르코가지 시가 대격병 타워 아파 리안도 아파요. 예. 그리고 여기서 어차면 와 들어갔어 시시기 와자 라인 밀어주고 있는 라이트 자 지수가 어 이거 갈고리 빠진 거 알아요. 빠졌습니다. 갈고리 빠진 게 느껴가지고 그렇죠. 자 1집패 아 이게 나에게 평화 달려드는데요. 와. 아, 리안까지 위험합니다. 리안까지 기창으로 빠져나가고 더블 킬! 다 터졌어요. 막을 수 없는 라이트입니다. 와, 라칸을. 어, 이번에는 아니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라이트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거 뭐 유대를 한번 해 보자 네. 이거죠. 예. 아파요. 아픕니다. 오! 아니야, 아픈데요. 아, 라이트 대박 플레이. 리리스가 녹습니다. 각을 너무 쟀어요. 예. 덧따라지 않습니다. 와! 라이트 그냥 이 자, 오, 이제도 네. 보고 징크스의 공급을 아, 베리타스 공으로 막아줬죠. 네. 자, 그리고 리리스 네. 노려보는데요. 아니, 전투 각 자체가 안 나오고 네. 있거든요. 하나씩 다 부서져 갑니다. 부서져간 다 부서져 나가겠는데. 그렇죠. 아까 이거 안 맞았어요. 야, 나 오기 들어가요. 징크스 징크스 하지만 리안이 터져요. 리안 아, 선제 반응. 와,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요. 자, 넥서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넥서스 파괴 GG.
혼자 24,000 데미지를 넣어줬고 지수와 단청, 뭐 백남 셋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리스 선수에서 소아르 선수로 선수 교체가 들어갔는데요. 게임 스코어 1-0, 다이나믹스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게임 준비 끝났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수 탑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 네. 위험하지 않나요? 타나요? 타나요? 탈 수 있나요? 아! 못했어요! 막다가! 자, 여기서 클랜드까지 합류했는데 단청의 공이 와, 밀었어! 대단원까지 소아의 킬! 한 방울 안 맞았고! 조이 왔어요! 네. 수명 빨고 맞으면 HP 많이 납니다. 데미지! 불타요! 자, 구거! 살긴 살았는데 전투 폭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위험합니다! 조식에 빠졌고 아! 저게! 자, 그래도 갱크담은 데려갔습니다. 미드 1차 HP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와, 라이크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한청 잡힙니다! 그리고 지수! 아, 갱크담을 잡았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단청. 와, 아파요! 터집니다! 세대 마구 같죠? 이게 일단 그래도 변수 한번 기대봐야죠. 네. 자, 단청 빠져나가고 라이트 생존하고 있습니다. 비전 유동까지 빠진 라이트 순식간에 잡혔고요. 갱담까지 와서 조이를 터치긴 했는데 베리타스 어떻게 막나요? 베리타스 카르마도 자요. 네. 한숨 잤어요 하타에서. 자, 지수까지 터집니다. 3인 4인 이상을 띄워도 마무리 딜이 안 나옵니다. 도화가 났어요. 네. 하지만 아트루트 바로 아래 안 떨어져 있어요. 루시안을 잘 끊는다면 아, 너무 오래 버텼는데 루시안이. 아, 루시안 잡기 잡혔습니다. 자, 아트루트는 자, 갱난 터졌고 아트루트 일단 밀어냈고요. 자, 소아를 잡을 수 있어요. 바닥에 아, 더블킬 초식에 라이트 오, 그래도 라이트 해보는데 라이트 참! 우와. 자, 그래도 지수가 다시 한번 탄에서 일이 없어요. 네, 아, 더 붙질 못합니다. 조합이 더러워요. 네. 어, 타워. 아, 타워까지. 아래는 보탑. 아, 보탑 사망. 처형시. 네, 처형당했습니다. 예. 상단에는 뛰어만. 아, 진짜 잘 버텼는데 딜이 안 나와요. 미드 쪽에 슈퍼 미니언. 와, 포킹 보세요. 참. 꽂혔어요. 두 명이 갔어요. 네. 보티오가 나란히. 네. 자, 쌍둥이 타워 하나 파괴가 됐죠. 나머지 쌍둥이도 노려보는데 단청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딜이 힐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정조준. 와, 죽질 않습니다. 소아르가. 자, 넥서스 HP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GG. 포킹 위주의 게임 같았지만 예. 소아르. 지수! 너만 아트록스 캐리하냐? 렉사이, 조이, 카이사, 블리츠, 크랭크 조합입니다. 게임 스코어 1-1, 세 번째 게임으로 가보시죠! 라인을 먼저 미는 거에 대한 주도권도 없고 갑니다! 2렙이거든요! 자, 데려왔어요! 띄우고, 자, 저만 다시 한번 띄우고 리안이 반응해줬죠? 자, 이번에 백업이 오기 때문에 빨리! 자, 그리고 갱크남까지 왔어요! 더블 버프 라이트 가져갈 수 있을지? 한 번 더 띄우고요. 오! 패시브! 아!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아, 아감하게 들어갔는데! 안 됐어요! 아! 다시 대세! 그리고 오! 퓨어까지! 3점 빠졌어요! 미니언도 없고! 자, 서로! 소식이 없거든요! 아! 퓨어는 버텨냈습니다! 자, 아트로크가 옆을 막 갱남 아래쪽에서! 오! 하지만 저글러들끼리 교환! 국어의 그랩을, 아, 표의 그랩을 갑니다. 아, 예측이. 자, 이후에 또 역으로 퓨어 터지나요? 퓨어. 자, 그리고 코르키 지수. 코르키가 마무리가 됐어요. 살았어요. 버텼어요. 그리고 소아르까지 위험합니다. 소아르 터졌어요. 이란이가 왜 나왔을까? 였는데. 아, 루비까지 터집니다. 아, 자, 그리고. 자, 국어라도 잡았죠? 오, 네, 그런데. 위치 많이 빠졌어요. 어! 협성열? 아, 마무리. 마무리 짓습니다. 자, 오, 이거 천만당인데요? 네. 전멸을 그래프로! 단청 터졌습니다! 자, 수면방을 맞췄고요. 네. 자, 아트룩스 돌려요. 마무리가! 아, 역으로 낚였어요! 갱크남 센스 플레이! 그리고 베리타스까지! 자, 라이트의 패시브가 터지면서 퓨어를 계속 데려갑니다. 레드 데미지 누적! 국어의 그래프 빠졌는데 달려 들어갑니다. 오, 코르키! 하지만 뒤쪽 빠졌고 많이 빠졌어요. 정화사요 퓨어 터집니다.
대기 중입니다. 네.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큰 오히려 큰 그림. 어, 봤어요, 봤어요. 뼈가 아, 다시 한번 터지기 직전인데요. 역그랩. 리안까지. 리안 스키로 밀려 들어갔지만 단청을 끊지 못했습니다. 어쨌어요. 자, 드려요. 아, 와, 더블 킥. 트리플 킥. 트리플 킥. 풀품으로 맞아도. 와, 루비까지 결국 데려갑니다. 자, 이제 쌍둥이 타워만 남아있고, 아, 국어에게 화풀이 하는 퓨어. 넥서스 파괴! GG! 팀 다이나믹스가 VSG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 그 블리츠가 필패로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아, 승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어서 참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만.